이제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에 돌입했는데요. 과연 부동산은 폭락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천웅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낮췄죠. 3월 3일 날 0.5%를 낮추더니 바로 뒤에 이어서 3월 15일 날 1%를 낮춰서 0%에서 0.25% 제로금리를 실현시켰고요. 우리나라도 뒤에 이어서 3월 16일 날 0.5%를 낮춘 1.25에서 0.75%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가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시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쓰는 것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짧게 설명드리면 석유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죠. WHO가 세계 대유행, 팬데믹으로 선포할 만큼 정말 코로나19는 실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을 미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죠.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뒤이어서 재정지원책이 필요한데 뭐 미국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투자자의 심리만큼은 조금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악재들, 거기에다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출 규제나 자금 조달 계획서 등등이 있겠죠. 거기다가 세계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 그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 IMF 때나 2008년이나 이때와 같이 일부 유튜버들은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 그러니까 일부 하락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폭락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분명 코로나19를 대표로 해서 악재의 연속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분명 플러스 요인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토지보상금 45조 원, 3기 신도시나 중소택지 이런 보상금이 곧 풀리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잖아요. 0.75%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릴 거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문제겠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물론 금리 인하할 때는 그 목적이 이제 이런 경제 위기로 도산 위기에 있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적인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 부작용으로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거거든요. 또 그 자산시장에서도 돈이 분산이 되면 좋은데 주식 하락하니까 주식 제외하고, 미국도 금리 낮췄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 떨어질 거고 달러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돈도 가치가 하락할 거니까 금융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실물 자산인 금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본다면 풍선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9억 이상의 주택에 대출을 규제하니까 9억 이하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규제 지역에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일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고가 주택보다는 대다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던 1.25% 시대에서도,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분명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은 더 많이 몰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린다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폭등은 또 아닙니다.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지금 시점에 집을 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다는 거죠. 한도가 많으면 싼 이자 때문에 돈막 빌려가지고 집을 막 사겠지만 한도가 낮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등까지 올수 있는 그 수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닌 가격 조정선, 하락선에서 약보합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하락세가 있을 거라면 집을 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산다면 언제 사야 될지 또 궁금하실 텐데 일단 주택 매수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때까지 돈보다 사람 목숨, 목숨은 조금 과한 편이네요.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다 잡히고 나서 그때 가서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한 4월 정도에 진정이 된다면 5월쯤에서 주택 매수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받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집 팔기 힘들거든요. 누가 집 보러 안 오니까. 그러면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급매로 살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풍선 효과로 9억 이하의 주택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9억 이하 많이 보시는데, 물론 9억 이하 좋습니다. 하지만 9억 이상도 실거주라면,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9억 이상의 주택도 실거주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이제 사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만, 9억 이하의 주택에 살다가 9억부터 15억 사이,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하죠. 9억 이하에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 팔아서 대출 갚고도 다시 대출 받아서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2021년 이후에 집을 팔 때는 1주택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80%를 받으려면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보유 4%, 거주 4% 이렇게 나누어서 퍼센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최대 10년을 거주할 목적으로 가시는 것. 거주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나 긴 호흡 반드시 참고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세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세금 혜택 볼수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골라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재테크 전략을 짜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